경찰이 오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이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관련 영상 등을 공개한 곳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의 소리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바로 그 지역구에 다른 대통령실 비서관을 공천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혼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치 달아줄까 하게 해주려고 전 떠고 있다. 김 여사의 개입 이유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예.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김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경찰은 오늘 오전 이 보도를 한 서울의 소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철규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처분 내용대로 법에 의해서 보도를 한 건데 아무런 그 소환 통보나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주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경찰은 오늘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한 최재영 목사의 숙소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